번째 주제는 complex rational expression입니다. 먼저 complex expression이 뭔지를 보죠. complex expression은 분수가 겹쳐져 있는 거죠. 지금 이 기준선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라인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해서 위에 3분의 1이 있고 밑에 정수 2가 있고 기준을 해서 위에 정수 5가 있고 밑에 분수가 있고 또 분수 위에 분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complex expression입니다. complex expression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이용되는데 첫 번째 방식부터 보자면 이 각 분수, 기준선으로 기준해서 위에 있는 분수와 밑에 있는 분수 혹은 정수, 위에 있는 분수 혹은 정수 중에서 분모들의 LCD를 구하는 겁니다. 최소 공배수죠. 지금 이게 1분의 2니까 최소 공배수는 3이 되겠죠? 그러면은 분자와 분모의 각각 최소 공배수인 3분의 3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게 되면은 당연히 위의 것도 이게 날아갈수록 줄어들게 되고 밑에 것도 줄어들게 되어서 결국 이제 6분의 1만 남게 되겠죠. 그죠? 3분의 3과 3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고 그리고 1분의 2와 3을 곱하면 6이 되잖아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옆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1분의 5와 7분의 2에서 분모는 1과 7입니다. 최소 공배수 LCD에는 7이 되죠. 따라서 7분의 7을 분자와 분모에 곱해주게 됩니다. 그럼 위에는 어떻게 돼요? 7분의 35가 될 것이고 잠깐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지금은 5와 7을 곱해주고 그리고 7분의 2와 7을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분의 35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7분의 7을 분자에다 곱해주고 7분의 7을 또한 분모에 곱해주더라도 이 결과가 나오고 그 내용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분자에 7을 곱해주고 분모에 7을 곱해주는 것도 동일한 결과가 되죠. 제가 방금 설명할 때 그 7분의 7을 3분의 3이 양쪽으로 다 곱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3만 곱해주고 분자에 분모에도 3만 곱해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그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니까 이 풀어놓는 거예요. 1분의 2분의 3분의 1은 결국 3분의 1 나누기 1분의 2잖아요. 그렇죠? 나누기 1분의 2는 뒤집어서 곱하기 2분의 1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죠. 따라서 바로 6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뒷부분을 뒤집어서 결과를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complex rational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complex fraction에서 fraction 대신에 rational expression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rational expression이라고 하는 이유가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분모 분수 형태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LCD를 찾아서 LCD를 각기 분자와 분모에게 곱해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꿔주는 거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꿔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메스도1과 메스도2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얘기하면 지금 A와 4A제곱의 LCD는 결국 4A제곱이 되겠죠. 4A제곱을 각기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3만 남을 것이고 위에는 4A제곱과 2를 곱한 것을 A는 빼니까 8A가 되겠죠. 그것이 이 결과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나누기를 한 다음에 곱하기로 전환시키고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에 있는 것을 서로 상쇄시킬 것은 상쇄시키고 남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A가 제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약간 좀 복잡한 형식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method1과 method2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10과 2와 25와 1분의 1이니까 1이죠. 분모 4개의 LCD를 구해서 다 곱해주는 거죠. LCD를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 곱해주고 네 군데를 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마찬가지로 이걸 나누기 형태로 전환시키고 분수를 나누기 형태로 전환된 것을 다시 곱하기 형태로 변환시키고 그런 다음에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상쇄시키고 상쇄시켜서 이런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공부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